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바로 암환자의 소금 섭취입니다. 암환자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소금. 소금을 일부러 먹어야 되느냐, 일부러 먹지 않아도 되느냐,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하루 2리터 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암 환자 논란 하면은 저도 이제 암의 그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만들고 특히 이제 먹을 거에 대해서 많이 다루면서 댓글들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바로 이 소금이었습니다. 일부러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 먹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바로 우리 몸속에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입니다. 이 나트륨과 칼륨의 균형만 잘 이해하시면은 소금을 일부러 먹어야 되는지 먹지 않아도 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동물의 세포 속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고요. 나트륨은 적습니다. 반면 세포 외에 즉, 혈액이나 림프구에는 칼륨이 적고 나트륨이 많습니다. 이러한 미네랄 균형은 모든 생물이 거의 일정한데요. 원래 생물이 본래 바다 생명체가 육지로 올라오는 그런 진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염분이 없는 육지 세계에 살기 위해서 똑같이 체내에 소금을 축적하는 시스템이 우리 몸에서 진화의 과정 속에서 구축이 되어 있는 거죠. 자연식품을 먹는 한 염분을 과다 섭취할 일은 없지만 오늘날에는 이제 소금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가공식품을 많이 먹게 된 지금은 염분 과다 섭취로 인해서 암이나 고혈압의 원인이 됩니다. 염분의 과다 섭취나 그 밖의 원인으로 세포 내에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몸은 세포가 손상되고 노화되어 결국 병에 걸리거나 암세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체내에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은 세포 손상과 노화가 일어나고 또 병에 걸리거나 암세포가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미네랄 균형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암이 개선이 됩니다. 미네랄 균형을 유지하는 데꼭 필요한 것이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효소인데요. 이 효소가 세포 내에 머물려는 나트륨을 세포 밖으로 밀어내고요. 또 세포 밖에 있는 칼륨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작용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세포 내에 있는 나트륨을 빼주고 또 밖에 있는 칼륨을 들어오게 하는 데 필요한 게 바로 효소라는 거예요. 암세포는 이러한 효소의 작용이 20% 정도 떨어져 있지만 칼륨을 섭취하면은 다시 활성화가 됩니다. 또 나트륨이나 칼륨의 세포 내 수송은 구연산 회로에서 생성되는 ATP 에너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은 이 ATP가 부족해져서 발암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해 드리면은 결과적으로 염분의 과다 섭취, 체내의 나트륨의 농도가 올라가면은 암의 발생의 위험을 높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암과 염분은 실제로 관련이 깊습니다. 뭐 다른 암도 관련이 있지만 특히 더 위암에 관련이 깊다고 알려졌는데요. 짠 음식을 많이 먹어서 위액이나 혈액순 나트륨이 증가하게 되면은 당연히 위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냉장고가 보급되고 나서 위암 발생률이 낮아졌다라는 거예요. 냉장고가 보급되기 전에는 그 소금을 이용해서 음식물을 저장하는 게 굉장히 그 쉽고 굉장히 좋았잖아요. 근데 냉장고가 이제 보급되면서 음식물 보관이 굳이 이제 소금을 꼭 이용하지 않아도 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소금 섭취량이 줄어들게 된 거고 그 결과 위암 발생률이 떨어지는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염분과 위암의 관련성에 대해서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위벽에 붙어 삽니다. 근데 우레아제라는 점막을 손상시키는 효소를 만들게 되는데,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결국은 점막을 손상시켜서
이 점막이 이제 손상이 되고 헐게 되면은 필요 이상 섭취한 염분들이 이 헐게 된 위점막에 침투해서 세포 내에 미네랄 균형이 깨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위암으로 발생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를 정상화시키는 것은 칼륨이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것은 나트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쉬운데, 칼륨을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 개선과 백내장 예방은 물론이고 암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설을 촉진하기도 합니다. 칼륨을 많이 섭취하고 나트륨 섭취량을 되도록 줄이는 것이 세포를 정상으로 유지하고 암을 예방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칼륨의 섭취는 늘리고 나트륨의 섭취는 낮춰야 된다. 이게 이 책의 저자가 이제 하는 말입니다. 이 칼륨은 야채와 과일에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을수록 암이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매일 주스로 2리터의 주스를 매일 효율적으로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체내에서 여러 가지 악영향을 미치는 식염은 가능한 제로, 그러니까 아예 안 먹는 게 좋은 거예요. 제로로 줄이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으니까 이제 하루 4g 이내를 목표로 한다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 위암에 특히 이제 소금이 좋지 않고요. 일반적인 암 발생 그 기전에도 소금은 그렇게 뭐 좋은 영향을 주진 않는다. 그래서 소금 섭취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제로로 하는 게 제일 좋고, 근데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 4g 이내 먹을 것을 이제 권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소금을 먹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일부 분들이 이제 소금을 너무 안 먹어도 문제가 생긴다라는 건데, 소금을 안 먹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뭐 밖에서 점심이라도 사 먹게 되면은 당연히 나트륨 들어 있고요. 또 편의점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김밥이나 도시락 다 나트륨이 많아서 문제가 되죠. 우리가 쉽게 먹는 과자 같은 것도 나트륨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면도 높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우리가 소금을 안 먹을래 안 먹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뭐 소금을 섭취할 정도로 뭐 그렇게 꼭 현대사회에서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몸속에 필요한 그 소금의 양은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고 오히려 과다 섭취하기가 쉽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균형을, 미네랄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칼륨을 먹어줘야 되는데, 그 칼륨을 이제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게 채소와 과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혼란스러울 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뭐 암 전문의 분들한테도 여쭤보고 책도 이렇게 읽고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부러 챙겨 먹을 필요는 없다. 나는 그래도 뭔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뭔가 소금을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양질의 소금을 먹어야 되는데, 정제염을 드시면 안 되고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소금 주겸을 드시면은 그나마 뭐 이런 위험, 왜냐면은 주겸은 이렇게 여러 번 굽는 과정 속에서 일단은 불순물들이 다 제거가 되고, 또 이제 단순히 이제 나트륨뿐만 아니라 각종 미네랄들이 들어있게 되거든요. 굳이 먹어야겠다 하시면은 주겸을 드시면 좋다. 9번 뭐 구운 주겸 이런 건 좀 비싸긴 한데 그런 거 드시면은 그나마 낫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책의 저자는 염분 섭취, 소금 섭취, 제로 가급적 안 하면 좋고, 어쩔 수 없이 먹어야 되는 현대사회 속에서는 4g 이내 먹는 것을 목표로 하자는 게 결론입니다. 소금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정확히 원칙을 딱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그래도 뭐 몇십 년 동안 정말 수천 명의 암 환자들을 대했고 이렇게 관련된 책을 써서 실제로 자기 환자들을 고친 이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저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주변에 뭐 암 전문의 분들에게 여쭤봐도 소금이 그렇게 딱히 뭐 일부러 챙겨 먹을 만큼 뭐 꼭 필요하거나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건강은 자기가 책임지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 뭐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시고 이렇게 영상 보시고 책 읽으시고 자신만의 그 확신,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소금을 섭취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